이번 시간에는요, 고가의 클라리넷 마우스피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태클은 사절할게요. 저는 그저 그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실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가의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나에게 맞는 피스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고가의 클라리넷 마우스피스가 좋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도린이나 뭐 리코 마우스피스보다 작게는 뭐 한 돈 10만 원에서 크게는 3, 40만 원 이상 비싼 수제 마우스피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어보시고는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를 느끼시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가격만큼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경차를 타다가 뭐 3, 4배 이상의 뭐 비싼 중대형 차를 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요, 뭐 승차감이나 혹은 주행 성능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우스피스는요, 주법과 호흡량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사람마다 호불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깨무는 힘이 많은 상태의 주법에서는요, 반도린 M30 같은 피스는요, 뭐 긴 페이싱과 오프닝이 낮은 피스이기 때문에 깨무는 힘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호흡량과 주법에 따라서 마우스피스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보칼리스 CG라는 마우스피스를 얼마 전에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우스피스를 구매했을 당시에는 제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었는데, 피스에 맞는 주법과 이제 호흡의 감을 찾은 뒤로는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레슨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이제 고가의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시는 거는 뭐 아마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선생님의 권유가 아닌 뭐 주위 같은 뭐 동료분들이라든지 아마추어분들의 권유로 무턱대고 마우스피스를 선택하시면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피스는 말이죠, 소모성 악세사리예요. 오래 사용하면 그 팁과 레일 부분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요, 음정과 소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면 마우스피스를 교환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이제 뮤지컬 연주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 3, 4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교체 비용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전문 연주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연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수제 마우스피스를 다시 구매하신다고 하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수제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일일이 마감을 하다 보니까요, 똑같은 컨디션의 그런 마우스피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고가의 그 마우스피스 중에는요, 포마리코라는 회사의 그 수제 크리스탈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피스는요,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연주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요, 팁과 레일 부분의 마모가 전혀 없어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마우스피스예요. 그런데 제가 레슨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포마리코 그 수제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셔서 오셨는데 레슨이 다 끝나고 악기를 정리하시다가 그만 마우스피스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대로 마우스피스는 임종하셨습니다. 의외로 피스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뮤지컬 현장에서 항상 서브 마우스피스를 구비해놔요. 물론 이런저런 핑계를 대자면 뭐 세상에 믿을 만한 마우스피스가 없겠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는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한 후에 구매하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나에게 최악의 클라리넷 마우스피스가요, 다른 누군가에겐 최고의 마우스피스가 될 수가 있어요. 구강 구조나 주법의 차이, 호흡의 차이, 그리고 소리의 성향 같은 그런 5만 가지 개개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실 때는요, 주위 사람의 피스를 테스트해 보거나 혹은 시연이 가능한 악기사를 방문하셔서요, 반드시 불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는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 컬렉터로서 피스를 소장하고 모으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싼 가격이지만 뭐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든다면 당연히 가치가 있는 구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은요, 비싸면 뭐 좋은지만 그냥 물어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피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고가의 클라리넷이나 마우스피스, 조리개 등 악세사리를 구매하실 때는요, 꼭 나의 성향과 환경을 고민하시면서 구매하세요.